본인은 잠좀 깊게 잤으면 좋겠어. 네. 응? 머리가 깨지게 아파. 맞아요. 속도 안 좋고. 네. 인간이 미운 인간이 누구야 도대체? 죽이고 남편이요. 네. 싶어? 시댁도 포함인데 지금 남편 응. 때문에. 왜 몰라 믿음이 깨졌대. 그래서 본인이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이야. 근데 아직은 헤어질 수는 없대. 왜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본인이 억울해 지금. 이럴 때술 많이 먹지 마요. 응? 무술을 못 먹어요, 응. 왜냐면 큰일 나. 이게 작년부터 남편 나한테 더온 거야. 맞아요. 응? 배신감이 쩔지 지금. 응?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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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은 가정을 지켜라 그래 할매가. 너 나가서 뭐 할래? 그래. 빈손이다, 나갈 때는. 가져갈 게 없대. 안 그래요? 맞아요. 응. 그래서. 응. 한 번만 참고, 그리고 모르겠어. 이걸 뭔가 정확히 화답을 받아라 그래. 본인네들 서로가 지금 말을 탁 닫아버렸거든. 그리고 시댁은 내 편이 없어. 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제가요? 아니, 시댁에선 그래. 잘못한 게뭐 있어? 글쎄요, 응?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본인도 근데 여자로서는 꽝이래. 애교가 없어. 네, 없어요. 응? 남편이 다가와도 목석이래. 네. 그러니까 남편이 기대질 못했대. 그리고 말을 의외로 사람을 쪼는 게 있대 본인은. 네, 맞아요. 응, 그래서 남편한테 숨이 막힌대. 할 말은 많지만, 응. 응. 하여간 남편 얘기해 준 거야 지금은. 네. 응. 본인은 진짜 이집 와서 그 지지 봐갖고 헌신한 것밖에 없어. 난 알뜰하게 산 집밖에 없고, 나쓸거 하나도 못 써가면서, 응? 지 사고치면 뒷구석 다 해결해주고, 해결해서 삐만 하면 또 사고치고 오고. 벌써 세 번을 이렇게 사고치니까, 본인 살겠냐고. 아니야? 맞아요. 이거 죽을 것 같지. 난 언제까지 이 집에서 이 지랄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억울한 거야, 본인은. 응? 근데 가만 보면 나만 나쁜 년 만들어, 자꾸 저 집에서. 맞아요. 응? 시댁 어른 봐봐. 도해. 나도 맞아요. 한다고 하고, 이 집에 희생한다고 하고. 본인이 지은 거라면 내가 말 못한 년이 내가 잘못이라고. 그래서 지금 억울해서 가슴이 화병 난 거예요, 본인은. 자다가도 벌떡 지르니까 깨는 거지. 저 인간 네. 보면 가서 발로 차버리고 싶고, 그냥. 근데 남편이 인복이 없어서 그래. 주변 인복이.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본인은 부모 복이 없어서 그렇고. 응? 할미야 그래. 누가 시집 가랬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니까요. 엄청 반대했는데 가놓고. 응. 좋다고 갔는데. 네. 엄마 아빠 싫어서 열심히 그럼. 갔는데. 특히 엄마가 싫어서 갔지. 잔소리 듣기 그렇죠. 싫으니까. 그러니까요. 가니까 더 잔소리 듣잖아, 그 집에서. 차라리 내 친정 잔소리가 낫지. 그러니까요. 응? 심장이 훨씬 낫죠. 꼴통이었대, 꼴통. 막무가내로 그냥.
제가. 그게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지 뭐. 네. 남편을 본인이 만든 것도 있어. 해줄 줄 말았어야지. 그러니까요. 해주지 말았어야지. 그래야지 덜 사고쳤겠지. 사고치면 다 해놓고 나서 막판에 나한테 딱 통보만 하면 참 죽으라는 거지. 해결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덜 돈 나가고 해결을 받겠지. 네. 그러니까요. 항상 사고치고 나서 얘기하고, 사고치고 나서 얘기하고, 계속 수습해주니까. 그 다음은 사업이 안 돼. 사업하지 말아요. 응. 맨날 뭘 하고 싶어 해. 맞아요. 맨날 뭘 하고 싶어 해요. 응. 그리고 귀찮은 게 많아서 그래. 하고는 싶어 하는데 귀찮아요. 큰일 났네.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포기를 또 금방 또 포기를 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엉뚱한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래. 거기서 귀는 얇아갖고. 귀 많이 얇아요. 뭔가 조금 대박 터진다고 하면 그냥 그 다음날 해야 돼. 하고 나면 후회하잖아. 좀 알아보고 움직이고 해야지 괜찮은 거야. 네. 응? 또 지금 또 뭐 일 벌리려고 또 해. 제발 좀 벌리지 말라고 그래. 네. 그리고 본인이 어디 이런 데 좀 다녀. 믿어. 저요? 그 자꾸 빌어줘 남편을. 이별은 할 수 없으니까 빌어서 덜 사고치게는 만들어줘야지. 저는요? 본인 시집간 잘못된 죄요. 아직은 자유가 없대. 그래 돈돈돈 하지 말어. 어차피 본인 그 돈돈 내가 모아갖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아니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걸 뭘 걸어야 된대.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면 안 준대. 그렇구나. 법정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줄 것 같았으면 벌써 줬지. 그렇구나. 안 그래? 그렇구나. 결국은 가는구나. 가야지. 받을 수 있대요? 받을 수 있대요? 다행이다. 근데 본인이 법적으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아직은요. 아직은. 근데 공중이라도 먼저 받아놓든지 뭐라도 살살해서 그걸 절차를 밟아. 응? 안 그러면 10원 한 푼도 못 받아. 아, 네. 근데 이걸 올해 안에 끝내야 돼. 네. 본인이 착해서 그래.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거 빨리 하라고 했는데. 응? 빨리 하라고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빨리 해야지. 움직여. 빨리 움직여. 안 그러면 저쪽 수수면 한 푼도 못 받아. 네. 그게 본인이 해결 나야 돼. 네. 저 머리는 괜찮겠죠? 이건 귀신병이 아니라 인간병이야. 괜찮겠죠? 막혔다던데. 그럼 본인 쓰러져 진짜로. 막혔다고 그러던데 병원에서. 혈이 막히지 당연히. 여기서 다 막혔으니까. 여기 올라간 혈이 막히니까. 이건 화병이야. 안 가면 이게 뇌절종 없고 뇌출혈 오는 거야. 맞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귀신이 걸려서 그렇게 머리가 아픈데 본인은 인간 때문에 머리 아파. 아, 다행이네요. 근데 저 막 다른 분,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 신이 있는데 그 언니가 신을 안 하면 저한테 온다고. 본인한테는 신 와도 본인이 못 느껴. 근데 본인은 빌고 대우는 하고 살아야 돼. 저는 어차피 빌어야 되는 팔자구나. 여기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빌어야 되는 살짝은. 절대 올해는 남편 뭐 일저질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더 이상 도와주지 말어. 안 도와주려고요. 근데 본인은 벌써 그말 들으면 어떻게 해결할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 해결 안 하면. 왜냐면 본인이 이자 나간 게 제일 싫어하거든. 맞아요. 막 그래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 그러지 말고 잘 시작을 해서 잘 마무리를 쳐. 남편은 어디 짱 봐서 그냥 직장이나 다녔으면 좋겠어. 그냥 딱 250만 벌어다가 그냥 따박따박 갖다 주는 게 제일 속 편할 것 지금 그러고 있어. 같아. 지금 그러고 또 마음이 쑥덕쑥덕 거려. 왜냐면 하다 지치거든. 아, 이렇게 해서 언제? 있어. 그러고. 그리고 몰라, 그 빚진 게두 인간한테 자꾸 뭘 받아야 된다고 자꾸 그러네. 네, 맞아요. 고모랑 고모부요. 근데 4년간 일했는데 월급이랑 퇴직금을 안 줬어요. 법적인 걸 가야 된대. 본인은 의리 따지고 했지만 아니야, 그거는 지네들 먹고 산거다 살아. 그거만 잘해요. 아셨지? 네, 마음 그럼. 편하게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